달래서 경기를 치릅니다. 과연 김명훈 선수와 임진욱 선수가 만들어낸 그 역전의 발판을 김명훈 선수가 이어낼지 아니면 고강민이 오늘 경기를 끝낼지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네 번째 시작점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는 KTM 매직엔스의 고강민 선수의 신형. 7시, 보신 바와 같이 마우스를 왼손으로 잡고 있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네, 또 KTM 매직엔스에서도 뭐, 강현철 선수가, 네, 과거에 뭐, 저와 동갑내기 프로게이머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선수도 역시 왼손잡이 프로게이머였거든요. 네, 또 이렇게 KTM 매직엔스에서 네, 두 명의 네, 왼손잡이 네, 프로게이머가 네, 지금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고요. 남이스의 김명훈 선수 반대편에 있고요. 예전에 정수영 감독이 네. 있던 시절에 그 강현철 선수라고 좀 전에 김정민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김정민 해설위원과 동갑내기 그 프로게이머가 구미 출신이에요. 이윤여 선수와 고향이자 같은. 근데 제가 그 강현철 선수와 이제 안면이 있어서 정수영 감독에 소개를 시켜줬고 KTF에 뽑혔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로 프로게이머로 정말 연습 상황에서는 정말 잘해주는데 실전에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그게 약점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귀향을 하게 됐거든요. 낙향을 하게 됐죠.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포기하고. 근데 고강민 선수 오랜만에 또 왼손잡이 프로게이머가 나왔는데 한번 어떤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왼손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얼마나 네. 좀 눈에 띄겠습니까. 뭐 실질적인 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에이스 결정전 갈지 아닌 고강민 선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라는 그 이름 밖에 예. 할지 일단은 필드가 갈리고 있죠. 예, 확실하게 갈렸죠. 김명훈 선수가 역시 보다 더 공격적인 스타일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그 공격적인 스타일을 막기 정말 좋은 필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이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야구 동영상 가서 비교할 정도로 네, 경기에 집중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 겠죠. 네. 예. 제가 야구 시즌이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아주 과감한 시어프를. 예. 이럴 때 생각나지. 예. 뭐, 이렇게 네티즌들이 쓰는 님 자제효 뭐 이런 말 생각나죠. 네. 좀 볼까요? 지금 예, 지금 필드는. 네. 예, 김명훈 선수는 지금 아예 뭐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확실하게 상대방 신뢰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고. 야, 근데 지금 고강민 선수는 빌드상으로는 예, 앞마당멀티를 지킬 수 있는 대각선 위치. 빌드를 고강민 선수에게 조금 더 네. 웃어주고 있습니다. 자, 김명호 선수 과연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예, 오버로드가 저글링 뛰죠. 네, 5시로 바로 뛸 수도 있지만 오버로드가 이렇게 뛰는 도중에 교차하면 예, 이거는 지체고 7시로 네, 달리거든요. 가죠. 바로 7시를 일단 뛰고 있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네, 어차피 5시 했으면 네. 위로 올라오시면 2시에서 오버로드가 만나야 되거든요. 7시에 네. 측면에 볼 때 7시는 지금 뭐 저글링. 망설일 거 없이 저글링 나오나요? 바로 뜁니다. 바로 뜁니다. 7시 저글링. 자 저글링을 공하는 선수 역시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부드러운 적의 빌드의 저글링을 막는 예, 그렇죠. 예, 이게 운영이에요. 네, 대각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은 막는데 이득이 생기는 그렇죠. 천천히 해처를 때리면 뭐 어떻습니까? 때리라고 내버려 두고 일단 드론 세기가 예, 나와가지고 맞게 되면 결국 레어 느리고 스파이어 느려서 고강민 예 여러가지 뭐 자신감 있다라는 네 예, 메시지는 전달해주고 있지만 일단은 이 저글링 바로 뺄 때 한번 위험한데 그 이후 스파이어 타이밍도 위험했습니다. 계속 그 타이밍 쓰고 왔죠. 저는 드론 세기 나오는 건 좀 네. 무리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많이 나왔어요. 두기만 나오는 게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듭니다. 자 지금이에요 지금. 저글링 수는 갔습니다. 지금 김명훈 선수가 바로까지 갔기 때문에 툭툭툭 지금 게다가 스파이어도 빨라 훨씬 레어가 훨씬 빠르죠. 김명훈 선수가 저는 계속 와요. 저는 네. 계속 오고 아직 레어도 못 갔어요. 예, 투 회차를 저글링으로 밀어버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철차 하나 상황에서 붙었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는 김명훈 서로 상처는 하나도 맞기만 하고 저글링 죽은 저글링은 없는데 예, 지금 발업 저글링으로 밀지 못하면 결국 고강민 예, 선수는 이기고 3위였어요 김명훈! 김명훈! 1압으로 원샷으로 말이죠. 네 상대방이 잠시 뒤로 물러설 때 자신의 저 활짝 앞에서 상대방이 그렇죠. 잡아먹었습니다. 게다가 저리까지 깨지고 멀찌가 멀찌 도망을 시작하는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 날카로워요. 네 드론 한 기를 지금 숨겨두고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유리하죠. 오버라든지 알고 자신도 모르게 뒤쪽에 숨겨온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저거는
실수죠. 예. 저거 드론을 왜 숨겨놨나요, 저기다가? 예, 그늘 속에 숨어있겠다라는 거예요. 예, 일단! 저글링을 숨어 봐야 돼요. 여기서 못 맞추는 네,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선클러시. 선클러시. 올인이에요, 올인.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돼. 저선클러 그렇죠. 선클러 하나 더 만들어야죠. 어, 이재훈 감독의 가족분들과 잠시 하셔서. 지금 승리 승자를 만끽하고 있어요. 예, 자, 일단 성큼만 치워주면. 성큼만 치워주면. 저 그늘이 그늘 밑에서 놓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역전 당하면 저 그늘 밑에서 눈! 저 드론! 오버로드 지금 그늘 밑에서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와! 예, 여기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일단 쉬고 쉬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성큼 치워지게 되면 김병우 선수는 변수 없이 우리 선수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달려갈 준비합니다. 달려갈 준비합니다. 아, 예. 이재훈 감독의 지을 곳이 네. 예, 어, 앞사람이죠? 없습니다. 없어요. 지을 데가 없네요. 아, 주잖아요. 크림이 더 이상 퍼주잖아요. 해처리를 예. 지금부터 만들어서 달라줄 수도 없고. 예, 승리의 뮤탈리스크가 지금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스포커런이 만들어도 앞마당 해처리가 깨졌으니까. 자, 저건 일단 지금은 저건 아,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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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이에요. 부딪혀서, 부딪혀서 하지만 방어 다음 뮤탈리스크까지. 네, 수비에도. 김병훈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줬죠. 저건이 다 깨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고양이 실제 김병훈이 네 번째를 잡아주네요. 멋지게 김병훈 선수. 초반 저글링 딱 붙는 그 스피드가 저는 아까웠고 예. 그리고 고강민 선수도 막판에 성큼 올인하면서 나도 그래도 한방 있어라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일단 고강민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경험의 갭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동 선수가 차단한 플레이죠. 상대가 저것만 빗대버리면 바로 저글링부터 빗대버려요. 야, 이렇게 오, 이거 세레머니까지 뭐 하나 준비하나? 이길 걸 아예 멈추고 두고 있어. 잔뜩 올라왔어요. 와. 어린아이 맞아서 뭘 주지 않아. 잔뜩 올라왔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쓰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어, 이거는 드래곤볼이 나오는 어릴 때 그 포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네, 어쨌든 이 한비스타즈 회사에서 왕구류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데요. 네. 야, 저 배상이 아주 덕분에 한비스타즈 세레머니였습니다. 아, 오늘 승리 예가 내렸듯이 아주 한비스타즈의 팬 여러분들께 어린이날 선물로 아주 굵직한 세레머니를 선물했어요. 네. 뭐 멋진 경기로 일단 많은 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고요. 선수들이 아주 오늘 흥미진진 열기 아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네, 어, 또 김동주 선수가 네. 네, 서로 간에 하이파이브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악수를 할 때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패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에게 어, 이, 또 이렇게 또 승리로서 네, 팀원을 보여주면서 네, 기운을 나게 해주네요. 자, 과감하셨다. 김병훈 선수의 네 번째 세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김병훈 선수, 고광민 선수의 네 번째 세트. 고광민 선수 자신의 첫 출전. 아, 스디슨 패배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자, 김명훈 선수와 고강민 선수의 네 번째 세트. 김명훈 선수가 네 번째 세트를 잡아주면서 스코어는 2대 1타이. 경기는 에이스 결정전으로 넘어갑니다.